네, 도반은 또 육바람이라는 건 이제 뭐 공통인데, 도반이라면은 길을 같이 걷는, 이 보살도를 걸어줘야 되잖아요. 이 길을 같이 걷는 친구니까 도반이라는 뜻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뜻으로 품은 거니까 그 이제 동지라고 하는 관계죠. 제가 말씀드린 예전에 그 유튜브 강의 중에 있을 거예요. 동지에 대해서 제가 드린 동지.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도반이라는 건이 길을 이제 뜻을 내줘야 되거든요. 나는 이 길을 걷겠다고 뜻을 내고 같이 가는 친구죠. 그런 벗이죠. 그러니까 뭐 스승 제자 사이도 다 도반이죠. 이번 생은 또 이렇게 스승 제자가 묶이지만 또 다음 생은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날지라도 관계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만나더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걷는다 하는 그걸 새새생생 윤회가 있다면 없다면 하여튼 이번 생 최선을 다해서 이 뜻을 품고 나는 이 길을 걷겠다. 영원한 이런 윤회가 있다면 새새생생 이 길을 걷겠다. 또 공부하시다가 영원한 어떤 삶에 대해 또 직관되시는 게 있다면 그때라도 그런 뜻을 품으시면 돼요. 나는 영원히 이 길을 걷겠다. 그래서 그 길을 걷기로 한 같은 동지들이죠, 도반은. 그런데 이제 이게 영원히 걸어야 도반이다, 이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걷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반도 있습니다. 이런 동지도 있어요. 어디까지 같이 갈 동지도 있어요. 그러건 저러건 길을 걷는 동안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육바라밀로 좋은 관계를 맺어 놓으면 또 인연되면 또 만나지 않겠어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렇게 내가 걷는 길이 확실하다면, 이게 우주적인 길이라면, 온 인류만이 아니라, 만물이 다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걷고 있고, 실제로. 그 정도 길을 내 뜻으로 삼으시는 게 제일 좋죠. 동지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 말도 좋은 말이지만, 이 뜻이 무슨 뜻이냐가 중요해요. 뭐의 동지인지. 아, 내술 동지야. 막 이러면, 모여서 죽을 때까지 먹어보자는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 지가 뭐냐가 중요한데, 이 지를 보편적인 도, 보살도, 인간도에 두고 있는 사람들, 도반은. 동지는 동지인데, 어떤 뜻이냐. 보살들은 서로 동지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파트너죠. 파트너인데, 동지적 관계입니다. 부처님부터, 저 말단 보살부터, 저 위에 부처님까지 동지적 관계입니다. 무슨 뜻을 똑같이 품고 있냐. 참나가 원하는 거 해주자는 거예요. 에고의 뜻이 아니라 참나의 뜻을 같이 알수록 더 동지가 됩니다. 에고의 뜻은 뭐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거고 그 시대 그 시대 또 유행 타는 거고 그 시대 그 시대 또 자극되는 게 다르죠. 사람들마다 뜻하는 게 다. 근데 불변하는 건 참나 아니겠어요? 참나가 영원한 뜻을 품고 있어요. 인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했으면 하는 인의 예지 그리고 성실함 신. 이거 자체가 경이죠. 깨어 있음. 항상 깨어서 인의예지를 성실하게 했으면 하는. 요거 일관된 양반들은 이 길을 걸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살죠. 그래서 보살들, 분자들, 예전에 기독교의 하나님 사도들은 요거를 자기 뜻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도 소리 듣는 양반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성령이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이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소리는 내 안에 성령이 산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성령 뜻대로 사신 분이니까. 그럼 성령의 뜻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인의예지의 핵심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요. 인이 핵심. 사랑하되 정의롭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랑을 하라. 이 불교로 치면 육바라밀 하라. 요런 우주적인 뜻에 이런 뜻을 밝히는데 서로 한마음이 된그 동지가 제일 아름답다는 그 도반이. 길도 다양한 길이 있죠. 근데 여기 오실 때 나는 나 하나 좀 소승도 좋다. 나 하나 좀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공의 뜻, 법공까지 얻었으면 좋겠다. 요즘 선불교에서 말하는 견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상관없다. 나는 다이어트가 목적이다. 육체적 건강이 목표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하시겠죠, 사실은. 이게 바로 도반이 되기 힘든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런 이제 저 예전에 한 20명 소수로 공부할 때는 서로 이제 분명히 빨리 맞춰지잖아요. 몇명안 되니까. 이 뜻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뜻인데 동의해 해가지고 서로 동의한 사람만 나오고 동의 안한 사람은 강제력도 없습니다. 주말에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은 막 7년, 8년씩 나와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지라는 게 서로 확인이 되잖아요. 저 사람도 나랑 같은 뜻을 품고 있구나. 이러면 엄청 또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좀 처질 때 다른 사람이 또 힘을 내주면 그 사람 보고 또 힘이 나요. 아, 이거 보살도 이거 하겠어. 한한 사람이 갑자기 평소에는 좀 게으르더니 내가 또 게으르니까 그쪽이 또 야, 이 보살도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삶에서 막 이런 말 해주면 또 내가 또 힘이 나거든요. 왜냐면 자기 생각만 하다 보면 이제 확신이 없는데 남이 또 그렇다 그러면요. 또 신뢰가 가고 힘이 납니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는 공부에서 지칠 때쯤에 도반들이 또 가자 해줄 사람. 등산할 때 가자고 해줄 사람 있잖아요. 누구 있으면 또 갑니다. 없으면 빨리 나고 하는데요, 사람이. 옆에 같이 가준 사람 있으면 또그 사람, 저 사람도 가는데, 저 사람 고생하는 것도 내가 아는데, 저 사람도 힘드는데 가고 있다는 거 알면 나도 또 힘내보고. 내 없던 힘도 나게 만들어주는 관계가 제일 좋은 동지 관계죠. 그래서 이길 탈선 안 하게 서로 도와주고, 탈선하면 좀 지적도 해주고요. 근데 이게 지적을 위한 지적이 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잠깐 탈선했다고.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동지가 아닐 줄 알았다. 이러면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길은 이 길을 가는데 잠깐 흔들릴 수는 있다.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줘야죠. 돌아오게 만들고 해서. 이 길을 걷는다 하는 게 이제 도반의 핵심이니까. 함께 길을 걷는다가. 함께 이 보살도를 걷는 도반들이 많아지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그렇게 또 강제도 못 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목적으로 오셨을 수 있어요. 나는 진짜 견성만 목표다. 하지만 제가 이게 우주 만물이 걷는 큰 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래도 다른 좁은 도가 아니라 대도거든요. 큰 도다 보니까 여러분, 아니 뭐 해탈만 하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오세요. 왜냐하면 아공, 여기 14조 진리 중에 아공까지는 같이 걸을 거 아닙니까? 견성하고 싶다 화두로 오세요. 법공까지는 같이 걸을 거 아닙니까? 유불선 어디서든지 사도, 군자, 보살도를 걷고 싶다 오세요. 원래 그 길을 위한 길이니까. 원래 그 보살대라는 길이니까 이큰 대도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같이 걸었으면 좋겠고, 내가 봤을 때 아주 보살까지는 뜻을 낸 사람이 아니다. 그럼 다그치지 마시고, 같이 걷는 데까지 또 같이 걸어주자고. 왜냐면 적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내가 나 지금 부산까지가 나는 저기 중간에 어디서 빠지는데 그래도 거기까지 같이 가면 좋겠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럼 거기까지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또 참나도 만나고 열반도 만나고 가는 거죠. 대도라 사실은 군생 만물이 여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시오패스도 이리 와야 돼요. 소시오도요 남한테 어울려서 사기치려면 대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니에이지 흉내는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기를 치거든요. 사람이 안 속아요. 이니에이지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럼 여기서 와서 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동지 중에. 쟤는 아닌데 왜 자꾸 나랑 같이 앉아있지? 수행을? 그래도요. 그 사람도 또 도움 됩니다. 장점만 취하면 도움 돼요. 왜냐면 소시오패스 같은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해요. 내가 또 내가 보살 체면에 이러면 안 되겠다.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서로 또 자극제도 되고 또그 사람도 이런 마음 품으셔야 돼요. 저 사람도 여기서 공부하다가 도인 되면 되지 않나. 처음에 뜻은 좀 사심이 꼈더라도 우주적인 뜻을 같이 언젠가 품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왜냐면 이 도가 우주적인 도라는 확신을 가지시면요. 통이 커지실 거예요. 좁은 도를 목표로 한 사람들은 통이 좁습니다. 그래서 배척하기 바쁜데 큰 도를 품으신 사람들은 어차피 언젠가 다 같이 걸어야 할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같이 길 걷다 싫은 모습 보이더라도 그래 지금부터 조금씩 맞춰가는 게 좋아. 언젠가 저 사람 또 같이 걸어야 할것 같은데 지금부터 좀 싫은 모습, 좋은 모습 다 봐놓는 게 좋아 하면서 이렇게 좀통큰 마인드로 걸으시면 걸을만 하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사람도 도움이 돼요 서로. 그러니까 내 기준일 수는 있지만 내 기준에 좀 아닌 것 같은 사람도
크게 보면요, 같이 걸으면 또 남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류는 함께 길을 걷는 도반이에요. 원컨 원치 않컨. 그 도반인데 지금 이 정도를 모르고 막 탈선해서 자기 도가 최선의 도라고 우겨서 그렇지. 아니, 가족 하나가 등산 가는데 자꾸 옆길로 빠진다고 해서 이 가족 의절하실 거예요. 나랑 길이 좀 다르다고. 근데 확신을 하신다면, 내 도가 대도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샛길로 가봤자 언젠가 또 돌아올 거다. 돌아오면 같이 또갈 준비, 마음의 준비하고 걸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히 합시다. 나갈 때 지적은 확실히 하되 돌아오면 또 맞아줘야지. 어쩔 거예요. 돌아오는데 너 지난번에 나내말안 듣고 나갔지. 대도에서 너는 제발 빠져달라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죠. 대도를 걷는 사람들은 통이 커야 돼요. 그런다고 소시오도 길이요, 뭐도 길이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길은 하나예요. 보살도밖에 없는데 길은 한 길인데 그 길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포괄해 주시고 좀 허용해 주시면서 내 도는 확실히 점검하되 내 뜻이 난 어디를 가고자 하는가, 난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명해 지시려고 노력하시되 남에 대해서는 좀 여유롭게 봐주시면서 가시다 보면 서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반은. 같이 길을 걷다가 서로서로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서로 훌륭해집니다. 서로 훌륭해지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뭐, 원론적인 얘기만 드렸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드렸는데, 도반이라는 게 뭐다, 이런 좀큰 그림을 그리시면 세세한 거는 좀 알아서 다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세세한 거는 육바라밀로 하시면 되는데, 도반이 뭐다 하는 거 좀, 좀 명심하시고 이 길을 걸으시면 서로 이 보살도 걷는데 도움 주자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에 도움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괜히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고 상대방 불편하게 하지 말자. 상대방도 내가 당해서 싫은 건 상대방도 싫을 거다.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 이 공부 보살도 하는데 도움 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 긍정적 영향을 줘서 나중에 다둘다 보살되고 끝날 거다. 저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는 좀 불편해도 나도 상대방한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봐주시다 보면 지금 저희도 다 그러다가 이렇게 왔죠. 학당 연지가 지금 한 15년이지만 제가 같이 공부한 지는 저희 지금 학당 원년 멤버들은 20년 이상 공부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싸우고 막 애증의 관계들이 막 이렇게 진짜 그런데 도반 중요한 게요. 아, 저 진짜 밉다 해도요. 같이 도 닦을 친구는 저 친구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막 싸우고 막 집에서 막 서로 사내 못 사내 싸워도 수행할 때 옆에 앉아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좀 체념도 하고, 그쵸? 이렇게 수영할 거 수영하고, 인용할 거 인용하고, 이렇게 옆에 같이 앉아주는 게 얼마나 큰 인연인지 아세요? 도움인지 아세요? 또 미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덮어주거나 피해주시고, 큰일 아니면. 그리고, 아, 내가 좀 한마디 해줘야 저 사람 공부에 도움될 것 같아 할 때는 육바라밀에 맞게 조심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가서 막또 함부로 얘기해 주시면 진짜 탈선합니다. 서로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는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헤어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우주에서 또 돌고 돌아 계속 만나겠죠. 좋은 도반은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참아주고 또내 공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니까 내가 공부 더 해주고 그게 또 상대방한테도 도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반이 없으면 육바라밀 어디서 닦을까요? 도반이 없으면. 세속에서 또 도반 아니라도 일체 중생과 만나면서 닦을 수 있겠죠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거기서 닦을 수도 있는 게 있는데요. 도반 없으면 못 닦을 것들도 많습니다. 같이 도를 닦아가는 과정에서 정보를 끝없이 주고받고 서로에게 힘이 돼주지 않으면요. 이 길을 걷다가 낙오하시기 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또 우리가
그러니까 이 도를 진짜 모르고 살아가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이 하는 거는 뭐그 우리보다 뭐 영성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아무튼 현재 도를 이런 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하고 부딪히면서 우리가 닦아야 할 것도 있지만 같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하고 닦아가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즐거우면 그 노노의 공자님이 혼자 열심히 하기 시습지 배우고 열심히 익히면 진짜 기쁜데 그런 동지들이 멀리서 찾아오면 얼마나 즐겁냐. 기쁨하고 또 다른 엄청난 즐거움. 나누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줄 아느냐. 자기 길이 올바른지 검증도 받죠. 그 동지들이 있어서 자기가 포기 안 하고 갈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서로 함께 이 보살도라는 게이길 자체가 홍익인간의 도거든요. 왜냐면 나와 나 모두 살리라는 도인데 나 혼자 도 닦고 있으면 나와 나 모두 살리는 도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한 명하고라도 나눠봐야 우리가 알아요. 나와 남이 부딪히면서도 같은 도를 지향하는 이런 관계를 맺을 때이 홍익인간도 훨씬 실감나게 와닿습니다. 근데 또 일반인 만나서도 우리가 닦을 것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 도에 공감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하고의 닦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랑 만날 때또 배우는 게 있죠. 하지만 동년배끼리 만났을 때또말안 해도 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얻는 관계도 꼭 크죠. 그러니까 이 일반인은 보살도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는 좀 어린아이 만나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거를 내가 말도 못하고 사실 참아야 돼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육바람이라 너무 어긋나게 사는데도 쉽게 말못 해준다고요. 제가 지금 준우한테 그렇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해도 막 이렇게 다 말을 해서 납득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주지 그 이상은 얘기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고요. 말안 해도 서로 이렇게 속을 아는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도반은 그런 관계니까 예, 그런 관계가 이 학당에서 잘 맺어지시면 좋겠습니다. 학당 아니라도 유튜브 보다가 서로 해외에서 제 유튜브 보다가도 서로 만나시면 도반 같은 느낌이 드시겠죠. 동지가 되는 느낌이 드시겠죠. 예, 같은 걸 지향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좀 약간 얘기해 봤더니 지향점이 달라요. 이 친구는 제 강의 듣고 또막또 많은 자기 나름의 어떤 상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 동지가 못 되겠구나 하고 관계가 동지적 관계가 안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당에 와서 다 같은 뜻인 줄 알았더니 얘기 나눠봤더니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계. 근데 그럴 때좀 광의의 동지적 개념으로 접근하시고 좀 협의의 동지라면 진짜 서로 뜻을 서로 확인한 관계들 이런 관계가 가지는 그 도움이 엄청납니다. 이런 관계를 많이 맺으시길 바래요. 저도 이제 여러분을 동지로 보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 강의를 그래도 몇 년씩 듣고 오신 거니까 제가 뭔 생각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뭔 생각하는지 잘 모르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은 제가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도 맞는 것 같아서 오시는 거잖아요. 다 맞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어느 부분 우린 충분히 동지다. 넓은 의미의 동지다. 그런데 좀 더 진정한 동지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도 많이 해봐야 되고, 사실은 서로 많이 마음을 나눠봐야 됩니다. 이렇게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좀 제가 힘든 게 예전에는 한 20명 되니까 다 마음을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서로 장단점을 빨리 알아요. 장단점을 빨리 아는 게 좋습니다. 이건 도반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뭐 핵심이겠죠. 특히 도반들하고도요, 장단점을 빨리 아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은 뭘잘 못하고, 어디서 문제가 있고, 뭘 잘한다. 냉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동지적 관계에서 같은 도를 걷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실수할 확률이 있고 어디에는 되게 장점이 있다. 이거 분명히 서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서로 상대방이 실수 안 하게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저기 가면 반드시 실수하겠는데 하는 데는 막아줄 수도 있고 우리가 예, 아니까.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의 밑바닥까지 빨리 봐야 더 친해져요. 왜냐하면 아, 이 사람은 어디 선까지는 안 가겠구나 이런 신뢰가 빨리 생겨요. 실수라도 여기까지 하지 저기까지는 안 가겠구나 이런 게 서로 생기면 그렇게 서로 만나면 싸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서로 몰라요.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싸우기도 하고 하세요. 제 강의 중에 싸움 바람일 이런 거 있습니다. 주로 그 강의들은 분명히 그날 제가 이제 부부싸움 하고 한 강의입니다. 생생한 그
생생한 마음으로 한 강의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싸우고 여기 와서 웃으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 이런 막 이런 실존적인 어떤 고뇌 속에서 제 나름의 승화된 답안으로 나온 게 싸움 바람이에요. 싸워라. 저는 언행일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싸우고 오면 싸워라 이런 강의를 합니다. 오늘 어디 가서 좀 자랑 좀 했다 그러면 자랑하라 막 이런 강의. 왜냐, 언행 불일치가 싫어서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항상 말씀드려야죠. 근데 좀 싸울 필요가 있는 게, 그래야 상대방이 어느 선까지 가는 사람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어느 선까지 갈 사람인지, 그리고 도에 대한 신심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걸 이렇게 잘 봉합은 해야죠. 싸우고 끝나면 안 되죠. 봉합을 바로바로 잘해야죠. 그리고 아주 서로 금이 갈 정도로는 싸우면 안 되고. 그런데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맞이하다 보면 또 같이 힘든 일도 겪어보고, 저희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같이, 고락도 같이 겪고, 게임도 해보고, 바둑도 둬보고 하는 게왜 이전에 그런 승부를 겨뤄보면 상대방 숨겨진 그또 본심을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 기질이 어떻구나. 제가 준우랑 최근에 게임을 해보고 알았어요. 와, 이 친구가 게임을 해서 서로 사다리, 올라가는 사다리, 떨어뜨리는 폭포를 서로 놓아가면서 하는 사다리 게임이에요. 예전에 우리 했던 주사위 던져서 뱀 만나면 떨어지고 사다리 만나면 올라간 똑같은 거예요. 입체로만 돼 있지. 근데 저는 제가 걸리면 이제 이거는 이 게임은 사다리랑 폭포를 자기가 설치해 갈수 있어요, 마음대로. 근데 저는 사다리를 설치하는데 준우는 폭포만 설치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떨어질 생각을 아빠가 떨어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와, 이 친구가 이런 친구일 줄 몰랐어요. 저는 사다리를 놓으면 준우가 비웃습니다. 아빠 그 사다리로 내가 올라갈 수 있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으면, 사다리를 놓으면 아빠가 득을 볼수 있다. 그러니까 폭포를 많이 나가지고 아빠를 떨어뜨려. 그래야 내가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다. 승부욕이 되게 강한 친구였어요. 저는 사실 승부욕이 어려서부터 좀 부족해요. 저는 바둑 이런 거 장기 일체 안 듭니다. 왜냐면 머리를 써서 남을 이기는 거를 너무 제가 좀 싫어해가지고 제 기질에 너무 안 맞아서 그런 게임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임은 하는데 누군가랑 승부를 내야 된다 그러면 저는 피하는 성미인데, 준우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를 이길 생각에 막 춤을 추기 시작해. 게임하다 이기지도 않았는데 폭포를 설치하고 춤을 춰요. 너무 그냥 신난 거예요. 아빠 떨어질 생각을 하는. 그래서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자식하고도 지금 이렇게 게임도 해보고 뭘안 해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 친구 기질이 막연히 나랑 같으려니 하고 가면 나중에 낭패 보죠. 그러니까 동지도 그렇습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는 같은 도를 추구하지만 개성은 전혀 다르고 또 서로 관점도 다르고 또 이렇게 지향하는 바도 많이 다를 겁니다. 같은 중에도 많이 다를 거예요. 아예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중에도 다르다. 이런 거 읽어내는 이게요, 동지들이 여러분들 줄수 있는 엄청난 육바라밀 공부의 자료들이에요. 이런 자료들 가지고 여러분 육바라밀 공부를 못 하시면 세상에 나가서 육바라밀 해야지. 세상에 나가서 육바라밀 하다가는요, 동지가 아닌 분들하고 주로 먼저 육바라밀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 뭔가 이게 육바라밀 공부가 아니라 세상 공부를 하게 되면서 세상에 치이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도 동지는 뭐가 다를까요? 트러블 나도 오늘 저 집에 가서 육바라밀 노트 쓰겠지 하는 정도의 기대는 있잖아요. 몰라 하겠지 저 사람. 이 정도 기대를 좀 갖고 맺는 인간관계도 아주 소중하다. 육바라밀 공부에 아주 좀 특별한 체험이 될 겁니다. 일반인들하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좀 달라요. 거기는 내가 많이 맞춰줘야 되는 관계고 여기는 서로 마음껏 또 역량을 구사하면서 육바라밀 공부를 해나가면서도 서로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도움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그런 동지들하고 이렇게 제 밑바닥 드러낼 일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육바라밀 공부에 사실 도반이에요. 일반 사회에서는요, 제가 말안 하면 그만이에요. 참으면 그만이죠. 왜 가족이 공부에 최고인지 아세요? 못 참아요. 내 밑바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점잖게 얘기해도 집에 딱 가서 준우랑 막 멱살잡이 한다니까요. 너가 이럴 수 있냐. 뭐냐면,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아까 게임하다가도 울컥하지 않겠어요? 이거 일반 사회면요, 울컥하겠어요?
티도 안 내죠. 라고. 왜냐, 저 사람한테 내가 얻을 이익 같은 걸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다 인스타 보니까 사람들은 진짜 돈을 좋아한다. 돈이 진짜 대단한가 봐. 왜냐고? 사람들이 회사를 나가. 아니, 세상에 회사를 가. 돈 때문에. 이게 뭔 말이냐면, 아니, 거기가 이게 이게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왜, 거기 왜 가서 앉아 계세요? 자아실현? 아니, 그런 건 좀 다음 문제죠. 일단은 생계 해결이죠.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관계는 여러분 꼭 참습니다. 가족들한테 안 하시는 거를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도 여러분 진짜 엄청난 인욕을 하세요. 왜? 이득이 되거든요. 이 관계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별의별 인욕을 다 하시는데 가족한테는 안 참습니다. 왜? 이게 갑질이에요. 너가 내가 이런다고 해서 너가 가족 관계 끊겠냐 하는 거죠. 근데 저쪽은 관계 끊어질까 봐. 그럼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좀 자괴감이 좀 들죠. 가족들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어쩔지 못할 줄 알고 막 함부로 하고 있는 나 자신. 근데 밖에 나가면 어디 말단을 만나도 내가 사실은 수그리고 있을 텐데. 더 모욕적인 말대로 다 참을 텐데. 집에 와서는 밖에서 당한 한을 집에서 풀어요. 왜 너는 이것도 못 받아주니 하고. 서로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가 참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지. 이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 가족들이 서로 이런 육바라밀의 그런 동지적 관계가 된다. 그럼 또 아주 달라집니다. 가족만 해도 달라지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 중에 그냥 일반 사귀었던 친구들 중에 동지적 친구가 있다. 그리고 모르던 분도 동지를 통해 친구가 됐다. 동지적 관계 속에서 친구가 됐다. 이런 관계들이요. 사실 진짜 가족 관계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딱 한마디 들었어요. 예전에 공부하러 갔더니 우린 동지다. 봉우 선생님이 동지라는 말을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딱 좀 새롭게 와닿긴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되게 좋았어요. 거기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끼리 한 얘기였어요. 우린 동지다. 가족보다 소중한 부분이 있다. 왜냐? 우리는 가족하고는 죽을 때 같이 안 죽지만 동지들끼리는 원래 죽을 때 같이 목숨 걸고 같은 일 하다 죽는 관계다. 동지죠, 여러분. 전우도 다 동지죠. 같은 목적을 품고 목숨을 걸고 같은 일을 하다가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관계가 동지다. 가족하고 또 다른 엄청난 게 있지 않나요? 아, 진짜 중요한 관계구나. 제 어린 나이 때 들었어요. 한 19, 20살 때나 들은 말 같은데 동지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말. 그래서 아, 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같이 죽자는 건 아닙니다. 갔더니 좀 사이 비교 같아. 첫날부터 자꾸 같이 죽자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전형적인 사이비겠죠. 자꾸 같이 죽자는데 이거 거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는 뭔가 하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도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뭉친 가족보다 어떤 면에서는 끈끈한 관계다. 요런 거. 가족하고도요, 여러분. 이거 비교해 보시면 쉬워요. 가족하고 이렇게 뜻이 안 맞으면 되게 멀게 느껴지죠. 같은 가족도. 정은 사실은 가족이 더 있는데 사상 다르면 가족 간에도 되게 멉니다. 종교 다르면. 저 옆방에서는 연불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예수님 기도하다 보면 뭔가 이게 참 이게 아닌데. 가족이 멀게 느껴지죠. 그런데 남인데도 같은 뜻,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절에 다니면 그렇게 또 우리들끼리 아는 이걸 또 나누다 보면 그렇게 가족보다 또 살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상 다르면 가족도 부질없다는 말이요. 6.25 때 우린 겪었잖아요. 이념 다르면 가족도 부질없더라. 그 얘기는 역으로 보면 그 이렇게 한 뜻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힘이 강한지 아시겠죠. 이 힘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활용하셔서 공부에 도움을 또 받으시고 여러분 또 공부에 이 도반이 뺄 수 없는 절대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것도 아시고 왜 우리 도라는 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닦는 도기 때문에 같은 도를 닦는 동지가 옆에 있어줘야 우리 공부도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도움받는 부분도 많지만 가면 맨 비난만 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거기서 배우는 건 있죠. 인욕 막 이런 거. 근데 잘못하면 한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활로를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압박만 해오면 사실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동지는 활로를 자꾸 열어주는 관계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말하지 않는 것도 알아주고
여러분 제 강의 듣고 딱 이거 왔는데 사실 옆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뭘 하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딱 갑자기 쉬는 시간에 육바라밀에 정말 전 이번 생 육바라밀에 목숨 걸려고요 이러면 뭔가 알 수 없는 동지감이 생기잖아요. 이게 동지감이에요. 전우애 같은 뭔가 그렇지 않은 근데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뭐 하러 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희는 그런 관계를 주로 맺다 보니까 학당 원년 멤버는 제 대학 동기들이나 학당 원년 멤버는 꼭 그러진 않았어요. 제 대학 동기들 저랑 해서 동기 3명 제 동생 군대 고참 그리고 우리 하숙집 같이 살던 후배 그렇게 한 6명이 학당 원년 멤버입니다. 여기 좀 도와준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수행하면서 같이 연 친구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관계는 동지적 관계이면서도 상당히 인간 다른 관계로도 묶여 있는 관계이긴 하죠. 근데 그 뒤로 만난 분들은 제대로 동지적 그 전에 만난 수많은 분들은 일단 빼고요. 학당 열고 만난 동지들은 학당이라는 우리의 뜻을 분명히 밝힌 뒤에 만난 동지들이 지금 멘토하고 계시죠. 그 뒤에 만난 분들. 좀 지금 뵌 지 한 15년, 14년 이쪽 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된 분들이 지금 멘토하고 계세요. 동지적 관계. 그럼 이분들은 사실 제가 만나서 막 이렇게 주말마다 밤을 새고 주중에도 몇 번씩 만나서 끝없이 동지들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동지들은 대화를 많이 나눠봐야 돼요. 서로 속을 알아야 돼요. 속 감추면은요, 동지가 못 됩니다, 사실. 의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하는 중에도 상대방 이름도 잘 몰라요. 이렇게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왜냐, 그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만나서. 도 얘기만 하느라 밤새 도 얘기하다 신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서 또 자세히 얘기하자 하면 끝없이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 상대방 뭐 아이디나 알지 이름도 잘 모르고 막 10년씩, 15년씩 지내온 분들 많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저 친구하고 같이 학당에 일하기로 해놓고도 사실 대학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저희 학당이야말로 진정한 블라인드 채용의 극치입니다. 왜냐면 저 친구가 도를 잘 닦고 인성된 것 같아서 뽑지 뭐 사실은 사실 이름도 잘 모르고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도 잘 몰라요. 지금 그 사람 제가 만나서 맞닥뜨려서 계속 마주한 그 사람 마음만 알고 있는 거죠. 저 사람 마음은 현재 어떤 마음이다. 뭘 지향하고 있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떻고 있다. 그걸 알지 다른 주변적인 거에 관심이 덜 가니까 저희가. 뭐 이러자는 건 아니라 동지는 좀 이런 관계가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 저는데 옆에 친구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건 뭔지 뭡니까? 같이 지금 같은 적을 향해 싸우고 지금 죽으면 같이 죽는 이런 관계 같은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이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도반들끼리 정말 우리는 보살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같이 아마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 사도들도 그 같은 미션을 수행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지상에 천국을 전파하겠다. 그 동지죠. 그 관계로 동지지. 서로 여러분 바리새파 중에 최고 수제였던 바울과 어부였던 베드로가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 어부랑 최고의 율법학자가 동지가 될 수 있는 게 이 도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도만 우리가 지향한다면 그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절, 교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종교 인구가 아무리 못해도 2천만은 넘을 거예요. 우리 그 종교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종교가 제 기능만 발휘했으면요. 엄청난 사회 통합적 기능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 국민이 한 기독교 뭐 불교 찢어서 얘기하더라도 한 종교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천만이요. 동지적 관계가 돼 있다면 우리나라가 뭐가 무서워요. 그것도 인류가 걸어야 할 위대한 진리로 동지적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면요. 우리나라는 무서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근데 모여가지고 더 분열을 조장하고 더 동지적 관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를 시기 질시하는 관계로 만들고 경쟁하는 관계로 만들어버리니까 이 나라가 힘들죠. 머리는 좋죠. 남하고 싸워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머리가 별로 우리 민족이 안 좋은데 경쟁적 삶을 산다 더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자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잘 거니까. 어차피 공부하다가 한계가 있어서 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머리가 좋은데 경쟁 관계는 무섭습니다. 상대방이 어디까지 할지 몰라요. 오늘 밤 잠 안 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도 못 자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왜? 상대방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관계가 최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민족은 살 길 딱 하나예요. 무조건 영적으로 각성해서 더 고상한 이념, 홍익인간, 뭐 홍익중생, 뭐 천국 개척 이런 큰 이념으로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요. 우리 민족은요. 소모전하다 끝나요. 조선시대 내내 소모전, 사색당파 싸움, 이게 소모전입니다. 머리가 서로 좋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도 않아요, 상대방이. 이거 조선 망할 때까지 싸워야 돼. 답도 없습니다. 그냥 나라가 죽는 거지 싸움은 멈추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나라가 차라리 망할지언정 싸움은 멈추지 않는 게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또 싸워요. 이게 임시정부 가서 또 싸워요. 해방 후에 또 싸워요. 분열. 싸울 거 없나? 또. 뭐 아무튼 뭐 하나 소재만 걸리면 해서 싸우는. 왜? 다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준우처럼. 내려와라, 내려와라. 폭포로 떨어져라.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 상대방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경쟁심에서 나오는 되게 치기 어린 생각이란 거 아시겠죠? 준우급의 4살 아이나 할 치기 어린 생각이 평생 가고 있다. 내가 잘 될 일이 없으면 너가 떨어져라. 그렇잖아요.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으면 남들이 불행해져야 돼. 왜? 내가 더 행복해질 일은 별로 없거든요. 살아보니까 수가 빠네요. 아니 살아보면 수가 빠네요. 갑자기 여러분 로또라도 맞지 않은 한 행복해질 일이 없잖아요. 저 아파트 갑자기 내게 될 리도 없고. 그럼 망해라죠. 폭락했으면 망했으면 뭔가 이렇게 대재난이라도 와서 한번 다 같이 망했으면. 사람들 마음이 그럴 때 전쟁이 납니다. 다 망했으면 할 때. 그러니까 소수만 재미 보고요. 다수가 진짜 재미를 못 볼 때 같은 마음이 돼요. 망했으면. 뒤집어졌으면. 망했으면. 그럴 때 역사적으로 밀란이 창궐하고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집니다. 왜? 어차피 살아도 답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한번 망한 게 망하면 내가 레벨이 올라갈 때 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다 망하면. 에고가 다른 수가 없다. 에고한테는. 그래서 제가 유일한 길은 더 상승하는 길이지. 안 그러면 하락할 길밖에 없어요. 같이 망하자. 공멸, 자해, 해타의 길을 추구하는데 보살도는 자리 이타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우리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 먼저 외친 게 홍익인간이에요. 최소 5천 년 전에 외쳤던 가르침. 홍익인간.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자. 우리 민족은 여기에 기여할 때 가슴 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모전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소모전 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내가 홍익인간 쪽이 아니라 소모전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또 스트레스가 돼요. 그 2중, 3중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 짓밟으려고 연구하고 있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뭐가 남느냐 하는 그 허무감의 스트레스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냐 하는 스트레스를 머리가 또 좋으니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몇 중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자살률도 높고 삶의 질이 제일 안 좋다고 느끼게 돼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속으로는 안 좋게 돼 있다고요. 그게 제가 내리는 방법이요? 방법은 뭐 밥도 됩니다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밥이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식사하세요. 밥 드세요. 하니까 나는 내가 먹는 밥은 따로 있다. 내가 먹는 밥은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거다. 제자 무한하게 그냥 밥 드시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나는 사실 내가 먹는 밥은 따로 있다. 그러면 제자가 아, 또 뭔 얘기 하시려고. 나는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게 밥이다. 제자가 아, 내가 뭐가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근데 예수님은 밥 먹자는 한마디에도 그 생각이 나신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력은 뭐라고요? 아버지 뜻 실천은.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머리도 좋고
정도 많아요. 사랑이 결국 정입니다. 그런데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 정이 쓰여요. 정을 빌미로 가족을 괴롭히고 정을 빌미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데 이걸 영성, 하나님 뜻에 맞게 쓰기만 하면 이 정이라는 건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정, 한. 왜 한이 생기겠어요? 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한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머리가 좋아서 한국인들은. 영성지능만 꼭 좋은 게 아니라 IQ도요. 영성지능 구현에 도움이 됩니다. 왜? 생각이 좀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익으로 따져도 이게 이익이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IQ로 계산해봐도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영성도, 영성에 대한 잠재력도 갖고 있는 나라니까 여러분은 한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한이 생길 거예요. 한. 한이라는 게 마음에 그칠 관자입니다. 마음에 뭐가 하나 딱 그쳐 있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요거 풀어줘야 됩니다. 한을 풀어주고 여러분의 정, 그 깊은 정을 제대로 쓰이게 해주고 한을 풀어주고 하려면 홍익인간 이념 따르는 거 외에 뭐가 있어요? 보살도 안에서 자유를 찾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요. 딱 5천만 지금 좋아요. 5천만이요. 동지적 관계를 맺으면 인류가 삽니다. 인류가 구원받아요. 남한이라도 먼저 한번 뭉쳐봅시다. 남북 합치기 전에 남한이라도 한번 뭉쳐가지고 한 5천만 동지적 관계 어떨까요? 한번 저는 실험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막 대선 나가고 한 건요. 저는 다른 분들처럼 무슨 권력력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권력을 부리려면 여기서 저게 부릴 수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무슨 권력을 부리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취미가 그게 아니라서 제가 무슨 남들을 위해 막 군림하는 그런 취미가 있는 게 아닌 사람이라 저는 제 최고 취미는요. 사람들을 보살 만드는 게 제 최고 취미입니다. 중독돼 있어요. 제가 사람들 보살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떠들고 다니는 게 다 지금 여러분 보살 되시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보살 만드는 거. 제가 아주 중독성 강한 저의 취미. 떠드는 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많이 떠들 수 있어서 되고 싶다. 뭐 이런 거면 차라리 더 맞아요. 권력력보다는 막 다들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 그러면 내가 막 더 엄청 떠들어야지. 뭐 이런 욕심으로 대통령을 바라는 건 더 와닿는데 권력력 그런 거 저랑 별로 제가 땡겨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남들하고 이런 진리 얘기 나누는 거 그 사람 보살 만드는 거 그 재미로 지금까지 지금 15년째 학당 운영하고 지금 7년째 떠들고 있는 거 본격적으로 떠들기는 7년째 지금도 막 얘기하다가 가슴 아파도 계속 떠듭니다. 신나가지고 갈 때는 하면서 가요. 오늘 너무 떠들었다. 저녁에 또 떠들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멈출 수가 없고 밥 먹을 때 또 여러분이 안 계시면 또 막 학당 스태프들 데리고 막 떠들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서 나는 참 중독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나누고 남들한테 뭔가 영감을 드려야 한다 이런 것에 너무 과하게 중독돼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을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이 사회에 더 도움이 되게 더 크게 판을 벌리고 싶다. 이 욕심은 커요. 누구보다 커요. 제가 세계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력력 이런 거는요. 그런 거는 그거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가지면 되죠. 그래서 다만 권력력을 소시오패스가 가지면 국민들이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살들이 나서서 그런 권력 있는 자리에도 보살들이 가주셔야 될 거예요. 꼭 뭐 제가 아니라 많은 유능한 보살들이 가주셔야 돼요. 저는 유능한 보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제 욕심입니다. 우리 민족이 딱 한 덩어리가 돼서 동지적 관계, 홍익인간 이념으로 동지가 되면 이게 예전에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 신시라고 해서 그런 세계가 한번 열렸었죠. 홍익인간 이념을 갖고 있는 이화세계가 이 땅에 열렸어요. 그게 환웅이 내려와서 만들었다고 하는 신시입니다. 고조선 이전에 더 원시적인 사회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뜻이 구현된 나라. 저는 그걸 이 땅에 다시 구현해보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이런 물질 문명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 정신 문명의 극치를 한번 꼽히어보면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실험 아닌가. 물질문명 극치에 있거나 지금은요. 정신문명의 극치에 있다고 평가받으나 정말 물질문명은 낙후된 나라. 아니면 물질문명은 극치인데 정신적으로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 이렇게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면요. 누가 뭐래도 자본주의 극치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만약에 정신문명으로 질적으로 변해버린다면 전 세계한테 이만한 이 화두가 없을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알아봐라 하는 이 화두를 던질 수 있습니다. 전 인류가 함께 이런 보살도에 홍익인간의 도에서 동지가 될 수도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해야 가슴 뛰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몸이 힘들다가도 오늘 또 하루 보살도에 뭔가 할 생각하면 또 가슴이 뜁니다. 그래가지고 또 앉아서 명상도 하고 명상하면 가슴이 더 뛰어요. 이 막 이런 마음을 안고 또 여러분 만나면 또 막 와 내 얘기를 또 이렇게 들으러 와주시다니 해서 또 기뻐가지고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막 이러다가 뉴스 하나만 보면 확 희망이 안 될 것 같아. 뉴스 보면 저도 바로 절망합니다. 이 나라는 답이 없다. 이런 나라가 잘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으로 확 변해요. 그래서 다시 또 명상하고 그러면 또 다시 희망이 샘솟습니다. 또 저녁에 또 저녁팀을 만나면 또 막 타오르. 하루에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래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겠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희망이 조금씩 커져가면 성공 아닙니까? 제가 산 보람이 있죠. 이 땅에 산 보람이 있어요. 제 안에서도 도가 자라고 저와 함께 이렇게 진리를 나누는 여러분들 안에서 도가 자라면 저는 아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은 도반 얘기로 다 했는데 좀 도반 중한 줄 알고 나아가 우리 결의가 일단 도반이 됐으면 나중에는 전 인류가 함께 도반이 되면 이 지구는 그대로 천국이 되고 극락이 됩니다. 그 지금 극락이 뭐냐? 아미타경 보세요. 극락이 뭐냐? 학교예요. 아미타 부처님한테 진리 배우는 학교입니다. 극락이라는 게 그대로. 동지들 모인대요. 극락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히 극락왕생 바라시면 안 되는 게요. 솔직히 이 보살도의 뜻이 없으신데 극락에 가겠다고 하면요. 이게 동지가 아닌데 거기 끼어 있으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극락 가도. 저 여기 매점 없나요? 그러면 없는데요. 빠찡코 뭐 어디 없나요? 아, 저 한번 땡기고 싶은데 다 그냥 막 육바람이라서 막 다들 막 희열 느끼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 있으면 되게 괴로우실걸요? 천국도 그래요. 확 모여서 예수님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평소에 큰 뜻을 품으시는 분 아니시면 하나님 뜻 따르고 선양하는데 큰 뜻이 있으신 분 아니면 천국 가도 되게 힘드실걸요? 여기 어디 뭐 이렇게 술집 없나요? 그러면 없다 그러면 아 여기 오는 게 아닌데 그쵸? 천사한테 다시 아마 로비에서라도 딴 데 빠지고 싶을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좀 중간 정도. 지옥과 천국 중간 정도에 좀 욕망의 해방구가 있으면 거길 가고 싶다. 거긴 줄 알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가면 막 욕망의 해방구인지 알아요. 최고지 않을까? 그럼 다 흰옷 맞춰 있고요. 유니폼 맞춰 있고 계속 시간 맞춰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성경에 나온 천국이라면 계속 모여서 노래 부르고 풍악을 연주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저는 안 봅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디를 내가 지향하는지 알고 원하시냐 이런 의문을 던져보는 건 진짜 천국 진짜 정토는요 학교예요 학교 진리 학교 천국도 그 찬양하면 뭐하겠어 하나님이 뭔 변태입니까 아니 김일성도 아니고 뭔 찬양을 그렇게 즐겨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진리 학교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나와 왕노릇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 하나님 뜻 구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게 왕노릇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도 가서 왕노릇한다는 건요. 단순히 찬양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파트너로서 예수님의 사업에 같이 참가하는 파트너 관계로서 가는 겁니다. 정토도 그래요. 불보살, 나도 보살이 돼가지고 불보살들과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 우주에서 더 정토를 개척하려고 확장하려고 가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을 더 개척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을 확장하려고 가는 거지. 그럼 거기가 다 학교입니다. 근데 지상의 모든 그 종교 이론이 지상의 정토가 들어선다. 지상의 천국이
강림한다 이런 말들이 뭐겠어요? 지구 사는 인류들이 진리로 동지적 관계 한 도반이 되면요, 여기가 그대로 천국이고 정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반이 되고 우리가 육바람이란 진리 안에 하나가 됐다면, 자 보세요. 저 하나가 됐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하나가 육바람일 아래 산다고 느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온 인류가 천국에 살 수 있겠구나. 왜? 아니 나도 되는데 왜 안 되겠냐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될 수 있. 한 명이 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역량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소개를 해서 동지들을 모아서 또 널리 알리고 알려서 많은 분들이 하고 싶게 만들어야죠.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선택권은 각자한테 있으니까 하고 싶게 대안을 제시해 보는 거죠. 이렇게 갑시다. 인류가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이 길은 이렇게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우리부터 천국에 살면서 다른 분들에게 천국을 안내할 수 있는 삶. 그럼 여기가 이미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게 돼요. 누가 뭐래도. 여기서 그냥 천국, 그냥 정토에 사시는 그런 도반들. 그런 분들이 진정한 도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교회 도반 모임이에요. 도반 모임 교회가 원래 성도들 모임이 성도들이 도반이죠. 도반 모임. 절도요. 절이 원래 절은 건물이고 승가라고 그러잖아요. 승가의 원뜻은 모임입니다. 성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도반 모임이에요. 다. 근데 자꾸 지금은 절 교회 그러면 건물이 돼 버렸어요. 건물이 있건 없건 뭔 상관입니까? 노천에서 하면 안 됩니까? 도반 모임을? 장소만 겨우 마련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그런 지금 처지지만 이거는 여러분 자부하셔야 돼요. 건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도반이 동지들이 모여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수가 모여 있는데 여기서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이 여러분 동지들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면 여러분 몰라를 한번 더 하세요. 여러분이 몰라하고 깨어 계실 때 더 도움이 됩니다. 왜? 안 깨어 계시면 망상이 자꾸 옆으로 나가요. 여러분 염체들이 자꾸 옆 사람들한테 지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몰라하고 깨어 계시거나 자명한 생각 해주시는 게 옆 사람들, 도반들을 응원해 주는 것. 안 그래도 흔들리는데 같이 흔들리자라는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흔들린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 깨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보살도를 완수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도 정화되고 남도 정화돼요.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도 정화돼요. 신기하죠? 하늘은 대하적인 걸 좋아해요. 대승적인 걸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도 동지를 통해서 여러분 보살도도 또 배우게 돼요. 새삼 배우게 돼요. 원래 보살도 다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가까운 사람들하고 먼저 닿는 거예요. 먼 사람은 안 하다요. 여러분, 먼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ARS 한번 누르고도 뿌듯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한테는 그렇게 안 되죠. 시시각각 돌변하는 가정 상황에 대처를 못하면 낮에 잘했어도 밤에 욕먹는 게 이 가정사 아닙니까? 그렇죠? 낮에 그렇게 막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다 밤에 너 때문에 죽겠다고 바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한 수 잘못 두면. 남한테는요, 아까 얘기했죠. 이득 볼 걸 생각하니까 참는데 가족 관계는 정말 진짜 가까운 이 도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관계들은 서로 속내 안 감추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 관계는 제일 살벌해요. 100개를 잘해줘도 한 개 못하면 그 서운한 것도 다 터져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서로 상대방 마음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관계가 가족 관계니까 많은 분들이 도를 닦읍시다. 자유를 얻읍시다. 그러면 출가부터 먼저 생각하는. 일단 가정을 벗어나면 일단은 문제 50% 이상은 해결될 것 같거든요. 나의 어떤 힘든 부분에 50% 이상은 해결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관계라는 거 우리 다 알죠.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출가하시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늘 출가시키세요. 몰라를 하고 계세요. 그럼 마음이 출가됩니다. 출가합니다. 범부의 집을 벗어나서 열애의 집에 논입니다. 근데 가족들 눈에 띄는 데서 계속 몰라를 하고 계시면 가족이 불쾌해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눈에 안 띄는 장소에서 몰라를 하시고 가족들이 있을 때는
TV나 뭘 보는 척 하면서 몰라 하세요. 이 정도 배려해 주셔야죠. 몰라 한다고 거실 중심에, 거실 가운데 딱 앉아서 몰라 하고 계시면, 이제 하다, 가지가지 한다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센스 있는 눈치, 제가 제일 중시하는 눈치와 센스 있는 보살들이 되시길. 그런 보살들은요, 망할 가정도 살립니다. 신기하죠? 이 사람, 보살들이 있는 곳에는 또 유머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살들은 사안을 매몰돼서 안 보고 한 단계 위에서 보니까 아픔 속에서도 또 자꾸 해악이 떠올라요. 상황이 웃기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다고 계속 웃고 다니시면 그것도 아니고. 진짜 눈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은 힘든 역경에 이런 도반이 있으면 최고입니다. 가족도 이런 가족이 있으면 최고. 힘든데도요? 아니야, 꼭 그렇게 볼 필요 없어.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른 점이 있어. 이렇게 계속 봐주는 도반들. 서로 이 도반이 힘들 땐 이 도반이 그렇게 봐주고, 이 도반이 힘들 땐 이쪽이 그렇게 봐주면 어려운 줄 모르고 언젠가 또 가 있다니까요. 꽤 멀리 가 있다니까요. 포기할 거를. 그래서 가족관계라는 제가 좀 엮어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런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도반이니까 가족관계도 잘하시고 도반관계도 잘하시다 보면 나는 육바람일 닦을 곳이 없어. 직장을 안 나가. 그럴 필요 없어요. 가족 있고 도반 있잖아요. 가족과 도반 관계만 잘해보세요. 그 안에 육바람일의 도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분이 직장 나가면 그냥 잘합니다. 적응만 하면 좀 낯선 관계에 처음 던져지면 적응기가 필요할 뿐이지 금방 이 양반들은 육바람일로 다 맞춰요. 육바람일 실력을 길러놓으면요. 어디다 던져놔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요 말씀만 드릴게요. 대학에 치국평천하 같은 엄청난 이니지 구현을 수신 제가 집안 가정관리만 잘하다 갑자기 그 다음에 치국으로 나가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 얘기에 대학이 던진 답이에요. 애기 키우는 법 배운 뒤에 시집간 여자는 없다. 정성만 있으면 누구나 중은 맞춘다. 즉 자기가 양심적으로만 접근하면 이니지만 잘 챙기면 어디 가서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순임금이 농사 짓고 이러고 살다가 천자로 바로 발탁된 건 아니지만 천자가 불러서 장관 자리 바로 맡기는데 잘 합니다. 아니 농사 짓고 도자기 굽던 사람이 뭐 물고기 어부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시골에서 놀던 사람을 불러다가 장관을 맡겼는데 다 해치워요.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천자까지 올라갑니다. 순임금이. 그러니까 거기 맹자가 그렇게 써놨어. 이 양반은 시골에 있을 때는 딱 시골 사람 같이 지내더니 천자가 돼서는 딱 천자, 원래 천자인 것처럼 그렇게 의연히 잘했다. 근데 뭔 힘일까요? 육바라밀 내공이에요. 육바라밀 내공이 있으니까 또 하나 순임금의 그 칭찬이 순임금은 사기종인. 사기, 나쁜 말 같죠?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남을 따랐다. 항상 순임금은 더 자명한 게 있으면 그거 따라버려요. 자기 고집을 안 했다는 순임금은 한 번도. 이 중에 나보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인욕을 더 잘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배워버립니다. 나보다 이 사람이 보시를 더 잘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배워버립니다. 남의 선한 게 있으면 다 배워버렸다. 이게 사기종이에요. 저 예전에 이 책을, 이 단어를 처음 만난 거는 태극권 이런 무술책에서 봤어요. 너의 힘을 쓰지 말고 용 쓰지 말고 남하고 맞춰서 이렇게 해라. 근데 이게 원래 맹자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 알고 되게 신선했습니다. 대학 때. 순임금의 덕목이었어요. 사기종. 역지사지의 달인. 그리고 남한테 자명한 게 있으면 니 거 내 거 안 가리고 다 배우는 사람. 그게 그 힘이 있으니까 천자 자리를 맡겨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육바라밀 내공을 어디서 키울 거냐. 가족, 가까운 도반들과 같이 잘 지내면서 길러내야지 어디서 기르실 거예요. 직장 이런 거는 사실 더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동지적 관계도 아니다 보니까 아주 표면적인 관계를 맺기가 쉽기 때문에 동지나 가족은 더 속을 터놓는 관계가 되잖아요. 물론 가족은 더 이런 감정적인 거. 동지는 내가 추구하는 이 좀 뜻 이런 걸 같이 더 터놓고 얘기하는 좀 관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관계들과의 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니에지 육바람을 공부를 안 하시면 어디서 닦습니까? 예전에 보세요. 선비들이 어디서 닦았을까요? 서원에 나가서 동지들하고 공부하다가 집에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다가 선비들이 이니에지를 배워요. 어디서 배우겠어요? 다 똑같아요.
저기 승려들도 절에서 절에 출가하면 절에 그 절이 그대로 동지적 관계죠. 동지들하고 같이 잘 지내다가 돌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떠나도 동지는 떠나면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저 출가 개념이죠. 동지는 있어야 돼요. 사람 사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도를 배우기 때문에. 하지만 불교는 원래 소승으로 시작했으니까 동지만 있어도 된다 할지 모르지만 대승은 가족 안 버립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대승의 모델이 되면서 가족을 육바라밀로 잘 건사하면서 출가승들과 맞먹는 도력을 갖춘 존재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 오면 종교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불교, 유교 다 하나가 돼서 오직 성령의 뜻, 양심의 뜻을 따르는 걸내 길로 삼고 그 길에 수많은 도반들을 자신의 동지로 여기면서 함께 육바람을 닦아가는 게 최선이다. 가족들도 광의의 도반으로 보고 가족들과 관계도 잘 맺어가면서 육바람을 잘 익히시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